천천히! 빨라지고 있어. 어서 벗어나자.
이브, 잠깐 바깥을 봐봐. 황령의 자이온이 북적일 때가 그리워지는구만.
럭키. 위쪽으로 길이 있어. 그 앞에 캠프도 있고. 좀 들르자. 나도 헤드셋 좀 벗게.
잠시만. 위에서 나는 소리 들었어? 응. 나도 들었어. 준비.
멋진 마무리였어. 리프트 위 열차라. 이것도 만만찮아 보이는데. 올라가서 살펴보자.
열차와 관련이 있을지도 몰라. 그래, 다시 한번 열차를 살펴보자. 리프트를 돌려가며 열차를 세척하는 용도인 것 같은데 제어판을 조작해서 건너편으로 건너가 보는 건 어때? 출구는 그쪽에 있거든. 이곳 아래에서 코어의 신호가 감지되고 있어. 아무래도 상하수도 시설을 지나야 할 것 같아. 또 하수도야? 몸이 젖는 건 피하고 싶은데. 여긴 상하수도 설비 위에 교통망을 얹은 구조라서 말이야. 뭐, 내키지 않으면 다른 루트를... 이건 단순한 노이즈가 아니야. 왜 가마스커드 채널로 이런 소리가? 네이티브 레벨로는 통신에선 해킹은 무리일 텐데. 어? 노이즈와 알파코어의 네거티브 패턴이 일치하고 있어요. 대체 저 밑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지? 직접 확인하는 수밖에. 서두르자. 어쩌면 강화부대 생존자일지도 몰라요. 알겠어 릴리, 서두를게. 릴리, 내 통신회선에서 나가줄래? 흥, 시사해. 뭐? 먼저 간섭한 게 누군데? 그만, 집중하고 내려가자.
여긴... 와, 여긴 좀 복잡한데?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야 저 문으로 나갈 수 있겠어. 갈 수 있는 길은 왼쪽과 저 사다리. 일단 통로부터 살펴볼까? 작동해야 위층으로 갈 수 있을 텐데. 퓨전셀을 찾아볼게. 감사합니다.
이제 아래층으로 가보실까? 흘러나오고 있어. 하수도의 수문이라. 이 문을 열 방법만 찾으면 되겠어. 찾았다. 수문 제어 장치.
물 쏟아지는 소리. 아까 그 통로야. 어서 들어가 보자. 예상했던 대로 물바다가 됐네. 저기 비상등이 깜빡이는 곳까지 갈 수 있겠어? 또 헤엄쳐야 하네.
마치 똑같은 미로 속을 돌아다니는 것 같아. 걱정 마. 왔던 길은 모두 기록 중이니까. 아닌 곳에 침식하고 있어. 네이티브에게 변화가 생긴 걸까?